에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에휴,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에휴,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진걸TV 신년 특집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오늘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민심은 집밥은 윤석열 한동훈 정권 강력규탄 집회에 오셨던 전남 광양 곡성구례 이충재 전 전국 공무노조위원장님과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도 널리 봐주시고 또 널리 홍보 부탁드립니다. 원래 예정된 신년특집 방송은 원래 6시 50분에 제가 요즘에 방송을 합니다. 왜냐면 6시 50분에 방송에 제일 많이 보신다고 하고요. 아, 예. 그리고 더더욱이나 저번에 서울의 소리에서 몇백만 인기 시청자 시청을 기록했던 민주법사 신법사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더더욱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예전에 서울의 소리 뉴스 공장에도 출연하셔서 명 방송을 하셨던 김기태 미국 변호사님까지 오시니까 지금 벌써 계속 이렇게 쭉쭉 시청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민주법사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좋은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고 정말 사람이 더 잘 되기를 우리 국민들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 민주법사 신법사님을 소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작년 1월 달에 서울의 소리에서 처음 인사를 드렸었던 연희동 신법사라고 합니다. 예. 이름. 연희동 신법사. 연희동 예. 연희동 심상우 법사님. 예, 맞습니다. 아, 예. 그 원래 법사님들은 실명 공개하나요? 아, 예, 뭐. 그러면 예, 공개가 됐네요. 그 법당 예, 이름은 뭔가요? 산신도사고요. 이제 저는 연희동 산신도사 예. 신법사. 네, 예. 법당 이름은 그러면 산신도사. 도사로 되어 있나요? 네, 네, 네. 연희동 어디쯤에 있나요? 연희동 그 사러가마트 근처에 바로 있어요. 사러가마트 예. 그 유명한 사러가마트. 예, 예. 예. 그래서 영어인 줄 알았는데 한국말이라면서요. 이렇게 제가 한번 몇 번 가봤거든요. 예, 예. 네, 연희동 하나은행 연희동 지점 그렇죠. 네, 그 근처입니다. 예, 예. 사러가마트는 네. 사러가마트는 옛날에 재윤경 전 민당 의원의 에드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김기태 미국 변호사가 아주 좋아하는. 전 국회의원인데 거기 네. 여러 번 가서 누님이시죠. 저보다 누님이시죠. 술도 먹어서 사러가마트 네. 잘하고 있어요. 자, 김대 변호사님께서도 미국 변호사님께서 소개 좀 해주시고 네. KTK 아카데미 잘 되고 있나요? 네. 네. 근황 소개 네. 좀 해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안진걸TV에 지금 오늘까지 2회 출연. 첫 출연은 의리 출연. 의리원 오동현 변호사 방송에 출연했고요. 오늘도 의리2 방송입니다. 그래서 신년을 맞아서 이 심상우 법사가 제 후배입니다. 네, 그래서 저랑 어떻게 제 후배의 친구인데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네. 또 친해서 이런 의리 방송 2탄 심상우 민주법사님 모시고 방송하게 된 김기태 미국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후배님은 오늘
안 오시나요? 네. 동네 네. 법사님 모시고 방송 온다면 동네 경제 살리기 나서야지 법사님도 축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 그 후배님. 다른 사람한테 잘해야지. 네. 법사님이 내공 놀라가잖아요. 네, 그 후배님 네. 옆에 있습니다. 네. 네, 옆에. 김건희 윤석열을 네. 추종하는 일부 무속인들은 네. 맨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표는 저주만 한다는데 그렇죠. 네. 그건 우리 민속 종교, 생활 종교인 무속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사입입니다. 네, 일종의 예, 예. 이단 사입이고요. 예. 실제 제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우리 민속 종교, 생활 종교로서의 우리 무속은 국민들이 잘 때라고 아, 그럼요. 개개인이 더 행복하라고 네.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아유, 그렇죠. 예. 상담을 네. 해주고 네. 법사님 그거 맞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역할 실제도 지금도 하시고 카운슬링도 하고 운세도 보시고 예, 뭐 무속 예. 무당에 이제 하는 일이 이제 그런 거죠. 뭐 남의 불행을 빌어주고 뭐하고 아. 그런 것이 아니고 아. 이제 막힌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의 조그만한 힘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늘 이제 기도를 올리고 네. 또 점괘도 내어주고 네. 네. 하면서 가는 게 맞지. 사실 누군가 불행을 빌어준다 그게 이제 종교자로서도 네. 맞지도 않는 거고 네.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죠. 사실 천벌 맞거나 그 쌀마저 뒤진다는 얘기 있던데요. 남을 저주하고 막 네. 네. 인형에다가 막 바늘 꽂고 막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 이거 옛날 영화나 드라마도 보면 그 놈들이 일부 성공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주인공한테 신을 줘. 네. 근데 대부분 나중에 막 천벌 맞고 급살맞아 뒤지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비방법이 있기는 한데 아, 있어요? 비방법, 저희들은 함부로 못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런 벌을 저희들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제가 저도 여러 무서운 들었어요. 더 글로리에서 네. 남을 빌어 네. 남이 잘 때라고 빌어주기만 해도 네. 그 온몸으로 천신을 맞이해서 천신 만신을 맞이해서 빌어주기 때문에 그 굿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알아눕는데요. 네. 왜냐면 정말 온몸과 마음으로 천신 만신을 맞이해가지고. 맞아. 김기태 미국 변호사는 잘 되게 해주시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러니까 실제 그걸 이제 몇 시간씩 막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온몸이 그런 법사님도 순법사님도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작두도 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만나면은 엄청난 피로함과 네. 어떤 신심에 네. 심신에 어떤 고통이 밀려온다고 하는데요. 네. 남을 빌어주는 것만으로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두 타기 전에는 한두 달은 막 겁나죠. 네. 사실은 처음에 그렇죠. 몸과 마음을 또 깨끗하게 해야 되고 잠도 올 정도로 네. 겁도 났었고 그리고 하는데 이제 실제 이제 신령님을 제 몸으로 받아서 구실한 거를 진행하고 할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막 날아갈 것 같은 기분. 할 때는 예예예. 예, 그 남을 위해서 막 빌어주니까.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뭐 제가 덩치가 작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칼날 위에 올라선다는 게 사실 누가 볼 땐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작두에 올라와서 진짜로 뭐 저희는 이제 춤을 춘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육신의 고통은 조금은 밀려오죠. 그게. 예. 올라가기 전에 작두 위에 올라가기 전에 진짜 좀 두려움이 있죠. 제가 처음 본인 정신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 작두 탈 때 막 별 상상이 다 되더라고요. 야, 100kg가 넘으니까 배면 어쩌나 이게 문체 불러놔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래요. 저기 우리 벌써 신법사님에게 아주 용한 기운, 선한 기운이 느껴지시잖아요. 저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저도 뭐 삶에서 무속인들을 여러 번 봤는데 특히 우리 안진걸 TV, 의종 TV에서 옛날에 무속 방송도 했어요. 아, 예, 예. 그 한번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러면서 봤습니다. 북어, 복을 비는 보고 북어 마패까지. 저 마패는 뭐라고 하나요? 저건 무속에서는 어떤 용어였나요? 이게 복을 빌어주는 네. 큰 동전인데 이게 이제 그 어른들이 갖고 오실 적마다 또 의미가 다 달라지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예. 우리 민주 무속인들께서 여기서 방송하고 나서 저걸 기부해주고 가신 거예요. 안진걸 TV, 의종 TV 잘 되라고 정말 고맙고 그분들 만나면 굉장히 기운이 선량하세요. 제가 여기서만 한 수십 명 봤죠. 네. 그다음에 이제 살면서도 예전에 유승희원 민나 유승희원실의 보좌관도 법사님 한 분 계셨어요. 국회 역사상 처음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박 법사님이라고. 네. 그분은 민중 법사라고. 뭐 집회 맨날 나와서 막 이명박은 감옥 가라 막 외치더라고. 그래서 법사님께서 왜 그 기도해가지고 감옥 보내야지 투쟁을 하냐. 아, 기도만은 안 되네요. 기도도 하고 투쟁도 하고 실천도 해야 되네요.
어? 벌써 만약에 법사님들이 이렇게 복을 빌어갖고 있으면 이 세상 사람 다 잘 됐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행동해야 된다. 근데 노력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 야, 여러분 벌써 453명, 500명 들어오고 계시고요. 제가 그 30주년 저희 학교 대학교에서 30주년 이 되면 입학한 네. 이 30주년이 되면 홈커밍 데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제가 뭐 의외로 제가 93학번입니다. 아, 남들은 뭐 83학번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옛날에 그 개그맨 김쌤하고는 어떤 사이인가요? 김쌤 그러니까 내가 이 모자를 쓰니까 도달이었어요. 예, 김쌤하고 그랬는데 모자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좀 이렇게 옆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법사 무료 상담권을 네. 제가 15매를 15분한테 추첨을 통해서 우리 동기들한테 네. 줬습니다. 아.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종교에 상관없이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즉답을 해주지 않지 않느냐. 근데 찾아가 봐라. 종교에 상관없이 가면 시원하게 상담을 가슴을 뻥 뚫어줄 거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 15명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예. 무료 상담권을 교회 가시는 네. 분들이나 사찰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법사님 찾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네. 분들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튼 저는 이렇게 민주무속인들 또는 꼭 민주나 민중을 안 붙여도 네. 굉장히 신심으로 네. 또 양심으로 열심히 남을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아주 좋은 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기독 이제 또 그 기독인들 특히 이제 유일신을 강조하는 그렇죠. 종교에서는 무속을 너무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예. 또 그분들의 종교적 교리상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은 다종교 사회고 아이고, 또 네. 민속 종교와 생활 종교와 현대 종교가 어우러지는 또 독특한 전통이 있거든요. 네. 아, 목사님이 법사님한테 가서 우리 교회 잘 되냐고 물어본다니까요. 그나 그 목사 많이 알아. 솔직히 법사님. 그러니까, 목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나 스님 네. 찾아도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알거든요. 법사님한테 그런 경험이 있는지. 혹시 다른 성직자 찾아온 경험. 제가 신내림을 받고 네. 딱 한 번 있으셨어요. 아, 한 번 있어요, 한 번은. 네. 근데 앞으로 이 방송 보고 네. 전국의 목사님들, 스님들이 많이 올지도 네. 몰라요. 한번 대화합시다. 목사님이셨습니까? 네. 스님이셨습니까? 목사님. 아, 목사님. 스님들께서도 많이 찾아오셨었고요. 원래 저기 네. 스님들하고 민속 종교는 상당히 이제 사찰과는 그렇죠. 우리 이 옛날에 선앙당이라든지 네네. 또 우리 굉장히 유사한 게 있잖아요. 네. 불교하고 도교. 네. 불교랑 도교가 무속 우리 민속 종교에 영향을 많이 끼쳤을걸요. 그렇죠? 네. 뿌리로 올라가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즉답을 안 해주시니까 답답한 거야. 네, 철야기도 드리고 새벽기도 드려봤지만 네. 답이 안 오시거든요. 그런데 요즘 교인들 그 분들도 물론 많이 오시는데 네. 또 오시면 되게 열린 마음으로들 많이들 와주세요. 네, 감사하게도. 예. 네. 그러니까 또 네. 우리 무속 종교는 또 어떤 특정 유일신을 모셔갖고 막 그걸 배타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불교나 기독교나 아니니까 또 다른 종교랑도 어울릴 수 있는 면이 있어요. 네. 네. 예. 아무튼 다종교 사회 그래서 종교 간의 존중과 또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스님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현수막 많이 걸잖아요. 아, 그렇죠. 네. 교회는 잘 안 해요. 네. 교회는 사탄이를 축하한다는 말을 거는 데도 있는데 잘 많이 안 거는데 우리나라 전국 사찰을 보면 그 예수님 오신 날 탄생일 축하한다는 현수막 많이 걸는데 그거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조계사에 아마 그 축성탄 틀이 점등도 하실 거예요. 그런 모습 너무 보기 좋다. 물론 이제 교리를 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논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네. 같은 본부들은 네. 모든 다 종교 다 좋잖아요. 교회 가도 좋고 절에 가도 좋고 네. 법사님 만나도 좋고 저는 다 좋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저는 뭐라 하면 이것을 유니버셜 종교라고 합니다. 범신교. 모든 신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무료 검증권을 아니 무료 상담권을 네네네. 나눠줄 때 야 너 그럼 넌 종교가 뭐야? 그럴 때 제가 불교적 크리스찬이다. 네, 한마디 했습니다. 아, 좋네요. 예, 예, 불교적 좋습니다. 크리스찬. 예, 저는 범신교. 예. 그러면 밥 주는데 다 좋고요. 예, 그러니까. 특히 무료로 주는 데는 예.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저는 전국의 교회하고 사찰이 있잖아요. 예.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은 교회, 전국 교회 사찰이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식량도 있잖아요. 그걸 방치한다는 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용납 안 할 겁니다. 욕 보이는 행위죠. 어떻게 교회가 있고 사찰 있고 돈 있고 식량 있고 사람 있는데 주변에 굶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이 땅의 종교인들에게도 또 각성을 또 촉구도 하면서 자 본격적으로 네네. 예, 일단 우리 셋이 손잡고 네. 일단 이재명 대표님 KU를 빌어야 됩니다. 네, 정말 네. 정말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네. 정치 테러 네. 암살 미수 절대 이런 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는 그런 사적 린치와 증오의 선동에 기반한 폭력을 몰아내자 저희 셋이 힘을 합쳐서 몰아내는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법사님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케어 좀 믿어 주시고요. 예,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법사님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 이재명 대표님 때문에 울었어. 아이고, 저도 정말 깜짝 짜증나더라고요. 예. 너무 걱정다고. 그다음에 또 아까 송영길 장치단 대책 갔는데 이재명 대표님 병원에 누워 계시고 송영길 대표님 감옥 가 계시고 또 우리 노무현 전 대표나 노회찬 전 대표님이나 박원 시장님은 돌아가 계시고 막 그 사람들 생각나고 아까 나 그 성경의 정치탄압 대책이 살펴보면서 울었어요 진짜로. 엉엉 울 뻔했어. 근데 진행해야 되니까 참가 막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 그런 알겠습니다. 요 정도 하고 자, 박사님 네. 어쩌다가 그 무속인의 길을 사실 이제 무당은 여성만 지칭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남녀 공통이죠. 네네 무당이라는 거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무속인이란 말을 우리가 쓸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보면 보살이라고 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여성 무속인들한테는 보살이라는 말을 쓰나요? 그렇죠. 남자 무속인들한테는 남자에게 법사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있죠. 사실 예. 그렇게 하면 다 무당이고 무속인인데 민족 종교인인데 네네. 민속 종교인인데 이렇게 네. 말하고 다만 남성 무속인들은 법사님, 예. 여성 무속인들은 보살님 이렇게 부른다. 네. 서로 간에도 그렇게 부르시나요? 네. 뭐 성을 해서 뭐 김보살님, 뭐 이법사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그렇죠. 무속인이 내셨을 그 이야기 다음 어떤 신내림 아가동자가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저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장군님 동자님 선녀님 이렇게 이제 다 모시고 있고요. 오. 근데 이제 주로 동자님이 실려서 점을 보면 재미도 있고 무서움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막 신나게 치니까 그런 동자님이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름을 좀 많이 알렸었죠. 그리고 저는 못 가봤는데 네. 갔다 오신 분들이 저도 좀 권유를 해드리니까 표정과 말투가 바뀌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오늘 이런 기밀인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몇 번 저도 이제 마음이 울적할 때 네. 직답 안 해주실 때 아니 네. 아주 강하신 분이잖아요. 네. 아주 강한 분이잖아요. 그래도 강하더라 이게 카운셀 뭐랄까 카운셀링과 예, 그러니까 상담 필요하다.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네. 가서 얘기를 하면 갑자기 어떤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목소리가 가늘어지십니다. 그럴 때 동자 네 뭐 동자님 오실 때도 있고 뭐 할머니가 같아요. 오셔서 네. 받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미래를 잘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미래 예, 현재도 잘 보지만 그 다음에 특히 건강도 잘 보고 네. 그 다음에 네, 야,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니?라고 하면 이 사람 사람에 대한 네, 이 사람은 믿을 추정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사업하시는 분이 이거 1화인데 오셔가지고 정을 보다가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지금 횡령을 하고 있는 거를 듯한 느낌이 있다. 그 사람 한번 잘 조사해봐라.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엄청난 금액의 회사 돈을 네. 횡령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맞췄다니까요. 예. 김 변호사님 말고 내가 말고 다른 사람 가 와가지고 그래서 저도 야 진거리 형이 좀 나한테 좀 어떠냐? 나랑 궁합이 맞냐? 예를 들어서 늘상, 예, 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늘상 전화를 해요. 야, 내가 이 예. 사람을 지금 채용하려고 그러는데 야,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아. 예. 이러면 가만히 있어보자. 형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아, 그 사람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또는 야, 이 사람 괜찮냐고 아, 가만히 있어보자. 형님 잠깐만요. 이 사람은 상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조언을 합니다. 네. 네. 진거리 형은 잘 맞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진걸 소장님. 이런 질문은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정말 신심을 다해서 또 천신만신을 모시고 네. 그분을 위해서 뭐 악의적인 말을 해줄 이유는 전혀 없는 네, 분이잖아요. 네, 네. 해줬는데 예상이 좀 빗나가거나 네. 경우가 좀 틀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그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강신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신이 내리면서 점을 보는 그래서 이게
조금 뒤로 가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왜 그 철학적으로 보시는 명리학으로 보시는 분들하고 저희는 조금은 틀려요. 사주팔자는 또 다르죠. 예, 예. 명리학하고는. 네. 예. 예. 그 왜냐면 이제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책으로 보시게 되면 아 20대 때 어떻네, 30대 어떻겠다 이렇게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이제 갈 길의 방향이나 결과도 틀리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거의 선택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틀리는 경우도 물론 있죠. 예, 그리고. 그렇죠. 있겠죠. 예, 있죠. 그것도. 오케이. 오케이. 예. 그리고 저 그런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네.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예를 네.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오셨는데, 며칠 전에 왔다 가신 분하고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기억하고 있어서 먼저 질문을 했죠. 아, 그분 제가 하지 말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사자마자 부도났어요.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어떤 문서를 잡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제 저는 일러줬는데 그거를 자기 이제 선택은 고집으로 본인이 해야 되죠. 그렇죠. 최종 선택은 본인이 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무속인 선생님들에게 상담도 받고 조언도 받고 네. 또는 어떤 신 그 정말 우리가 인간의 의식으로 다 해석할 수 없는 네. 어떤 신의 영역 또는 미지의 영역 또는 영적 영역에서의 어떤 신비한 작용 물론 그걸 전혀 안 믿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런 네. 아, 그럼요. 또 예. 그것도 그건 존중해드리고 그런데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안 맞는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너 나랑 안 맞는 게 있는데 보니까 나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고 우리 고쳐서 잘 해보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틀렸지만 법사님의 조언을 계기로 오히려 그 사람은 더 노력을 해갖고 잘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랄까 네, 네. 그러니까 삶의 어떤 길잡이나 네. 조언을 해주는 역할. 네. 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안 맞으면 안 맞아요. 인간은 고쳤을 수 없다. 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안 맞더라고요. 안 맞는 사람. 네네네. 네. 그래도 노력을 더 해보실 건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법사님은 안 맞으니까 무조건 멀리해라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멀리해도 네. 사람 있을 수 있고. 아, 있어요. 법사님 가면. 네, 네. 근데 이 사람 안 맞지만 서로 좀 맞춰보지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땐 또 이제 다르게 얘기를 드릴게요. 아, 이런. 어느 선까지는 하시고. 되겠다, 네, 어느 선까지는 예. 이제 하지 마시라. 예, 예. 예. 네. 이제 본격적으로 쑥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자, 항상 방송이 이 초반에 한 20분은. 네. 아니, 아니. 왜냐면. 우리 예열 작업 필요합니다. 팀이나 예. 인사이트 팀이나 김기태 미국 변호사님 제가 투쟁하고 예. 연구하고 민생이 해결하는 곳인데 법사님을 모시는 경우는 물론 그 전에 우이종 TV에서 네, 네. 우리 무속 방송을 하긴 했어요. 네. 한 1년 가까이 최근에 쉬고 있는데 그래도 안일 TV에서 이렇게 1년 전에 소리소리랑 한번 네. 벌써 1년 됐잖아요. 1년 네, 맞습니다. 그때 와 뭐 예. 몇백만 봤잖아요. 예. 1월 3일 날 했습니다. 예, 1월 3일 날. 예. 어? 오늘이 1월 5일이니까 예. 벌써 1년 됐는데 예. 자, 온 국민이 지금 오늘 거부권까지 인사한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열받는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운세라든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석을 해보시면 사실 제가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만 제가 조금 법당에서 좀 어제 저녁에 미리 조금 봤었는데 네. 그냥 거침없이 제가 좀 글을 써내려 갔죠. 네. 근데 이제 보면서도 좀 허탈감도 들고 이게 점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나온 내용인데 제가 사실 잠깐만 잘 예,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 예, 예. 네. 잘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점을 볼 때는 있는 그대로 하시고 땅이 좀 걸긴 해요. 제 점을 네, 스타일이 네, 그러니까요. 조금 금지에 그러니까 맞춰서 좀, 네. 제가 좀 끊어드릴게요. 네. 네. 저는 보니까 그 처음에 아나무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될 대로 되라라는 심보가 작년보다 조금 더 강해지셨고 점점 더. 근데 그 다음 이제 나온 얘기가 그 이분께서 대통령의 자리가 이제 적응이 되고 익숙해져 가면서 그 본인의 고집은 더 지금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으세요. 이제 제가 볼 적에는 최근 상황하고 딱 맞아떨어져. 그럼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치 앞을 또 역시나 못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실 기본적인 점괘는 작년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제가 혼자 쓰면서도 조금 이제 그랬던 게 이제 이건 저희 할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건데 나 홀로 사랑놀이에 또 소꿉놀이를 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24년 사랑놀이 소꿉놀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국정은 돌보지 않고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예. 김건희 여사 말만 듣는 네. 또는 뭐 김건희 여사의 조정을 받거나 국정을 소꿉놀이처럼 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봐도 되나? 저도 뭐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어떤 정치색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온 건 아니지만 아, 그렇죠. 점괘 자체가 저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밖에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24년부터는 그 대통령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부실하다는 모습이 더욱더 강해질 모습이세요. 왜냐하면 하는 일에 드러남은 없고 성과 또한 없을 거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점괘가 나왔고 그 제가 보니까 또 단순한 생각의 고집으로 밀고 가다가 한계에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되실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소리가 이제 스스로 나오게 되실 거고 대신 이제 이분의 주변 분들은 너무 바빠지시겠죠. 예.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가 사고를 치면 바빠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 대목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정 운영의 그 방향성과 철학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지금도 그런 모습이세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제 고장난 핸들이고 브레이크가 없는 대형 트럭과 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좀 이런 얘기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분은 앞으로 더 귀를 닫고 가실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의 모습이라면 바뀜이 없고 계속 세월을 가신다면 아 임기가 짧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제가 조금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법사님이 아, 평소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건 한번 듣고 법사님 평소에 막 진보적 활동을 해오신 분이거나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아주 뭐 정말 뼛속 깊숙이 이제 옛날 뭐 빨갱이 집안에서 태어났다거나 좋은 의미의 빨갱이 예예예 예, 예. 아주 네. 어, 진보적 휴머니스트 네. 빨갱이 많이 몰렸으니까 그다음에 네. 또 최근에 막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촛불행동 같은 또는 안진걸 세력 같은데 가담해서 활동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시죠?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냥 예. 무속인의 길을 예, 걷고 예. 계신 분이고 그다음에 집회도 한번 안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네요. 특별히 윤석열 네. 뭐 김건희가 되면 뭐 증오나 개인 악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시죠? 뭐 그런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예. 있는 그대로 하고 네, 그대로. 네. 다만 네.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맞습니다. 예. 주권자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의 판단과 이 무속인의 판단이 겹쳐질 수는 있겠어요. 네. 네. 그래도 점괘는 정확하게 아. 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이 있다고 하면 그거랑 결합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 근데 너무 맞잖아요. 아니 신년사부터가 뭐 각자 무슨 2년 패거리 뭐 또 카르테 패거리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가 뭐 국민들이 보기엔 민생경 힘들어서 사실 법사님도 아마 국민들이 민생경 힘들면 법사님 찾아오는 분도 좀 줄어들죠. 경제도 영향을 좀 받죠. 네 많이 받고 있죠. 많이 받죠. 네. 그럼 법사님들 또 살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이제 기도 다녀야죠. 그럴 때 아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이제 예. 공부해야 됩니다. 마음의 수련 예. 민주 무속인 생존권 연대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핍박하고 경제 민생을 망쳐서 민주 무속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윤석열은 물러가라 이럴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극단 인상이 되면 이게 그 경기가 이건 내 개인적으로 또 궁금해서 경기가 나쁘면 많이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경기가 좋을 때 많이 찾아오시나요? 제일 가까운 예는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네네네. 뭐 친구들도 그러죠. 뭐 이렇게 식사나 뭐 술자리나 하면 하도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바쁘겠다 뭐 하다면 바깥 경기가 안 좋으면 보통 저희도 안 좋아요. 아~ 특히 코로나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너도 나도 다 힘든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같이 이렇게 경제가 좀 더 안 지금도 경제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보통 사실은 뭐 아프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알 수 없는 뭐 질병에 시달리시고 뭐 환영 환청에 시달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주로 많이 오시기는 하죠. 특히 이제 건강 같은 경우는 더 잘 보시니까. 예.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이렇게 운세나 이런 걸 봐서 마음이 막 좋은 게 아니라 뭐 당연히 그렇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훨씬 더 무겁네요. 그러면 오케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운세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두고 있는 국민들은 너무 암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사실 오면서도 아 네. 괜찮을까 난 점괘가 이렇게 나왔는데라고 수십 번을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나름 이제 제 그러니까 나온 답이니까 네, 그냥 그럼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됐습니다. 제가 법사님한테 예. 무슨 최종 해석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네네네. 법사님이 네. 신심 다해서 네. 나온 어떤 점괘 또는 전망으로 하는 거고 네. 받아들이는 건 이제 우리 애청자들 국민들의 몫이죠. 그리고 이제 김태 변호사는 오 최근 상황 너무 맞아 떨어진다. 아, 이제 이런 걸 해보고. 김건희 씨는 어떻습니까? 요즘 숨어버렸던데요. 아니, 네, 방송이 안 나오는데. 그 방문해서 막 동물도 사진 찍어서 대통령실에 본인 대통령인 것처럼 올린 다음에 네. 이분 그다음 안 나와요 지금. 보면서부터 제가 사건 생긴다부터. 아예 어쩌면 이건 재미없는 전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좀 했었어요. 아, 왜냐하면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누구도 다 아실 것 같은 내용이어서 네. 다 그렇게 느끼시고. 저는 보니까 여기 여사님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적을 지우려는 모습이 부더니도 보이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그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음속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된 지 되게 오래세요. 오래신데 현재는 기고만장하던 기세가 살짝 꺾인 모습이고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작년에는 이런 모습이 저한테는 안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당분간은 이제 앞을 서기보다는 그 수습의 모습으로 가게 될 모습이 너무 강하게 비춰지고 계시고요. 제가 작년에 이분 같은 경우는 삶의 말년을 해외에서 살게 될 이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네. 정말 그래서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승만 네. 정권처럼 그 망명을 하였지 않냐. 네. 기억이 나요. 네. 네. 그 제가 오래 보니까 그런 모습이 더 강하게 비춰지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입에 이름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박근혜 최순실처럼 아예 계산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니세요. 예. 계산이 없는? 예, 계산이 네. 많으신 거죠. 아, 예, 예. 그러니까 냉정히 세상을 이제 네. 보자면 누구나 그렇긴 하겠지만 자기 생존에 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시고 예, 계산이 좀 빠르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도망가고 살아야 될 그 구멍을 늘 염두를 해두시는 분으로 저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들 저희들은 주권자 유권자로서 투쟁하는 네. 단체로서 분석하는 건데 그것과 별개로 법사님 점괘에도 뭐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랑 비슷하게 나온 거네요. 뭔가를 끊임없이 사실 경력 조작 또 논문 조작하는 것도 옛날 과거 자리를 지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한테 끊임없이 접근해가지고 재벌 총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신분 세탁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지위를 올리고 그래서 남편 고위검사하고 결혼해가지고 결국은 온갖 니권을 탐하고 범죄와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주가 조작하든 창고 조작을 뭐라든지 하네. 그래놓고 본인들을 따르는 어떤 도사 같은 사이비 도사들 같은 해서 왕자 써갖고 왕 될 거야. 그래서 아. 이제 왕까지 되는 예. 뭐 이런 전 상황에서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그 녹취록에도 그래 나오잖아. 최근에 그렇죠. 그 아니 네. 서울의 소리 탐사 방송에도 네.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어 보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진도 대통령실에서 찍는 사진도 봉황 봉황이야. 청와대 네. 대통령실에만 있는. 그 다음에 본인이 대통령이 주가 아니라 대통령 행사에서 사진이 항상 주인공. 예, 항상 본인이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옆면이 나오거나 뒤통수가 나오거나 아니 페이드 아웃 네. 돼가지고 나오거나 이런 이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알고 지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거죠. 좋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씨는 왜 그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또한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 분은 대통령을 꿈꾸기 시작하셨고 이미 그 마음은 이미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세요. 아, 그럼 들떠 있어요. 예. 충격해. 대단한 사람도 되는 것처럼 이번에 기자 이럴 때 가방을 막 집어 던지고 막 아 막 이렇게 고기가 절로 올라가고 네. 이번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인가요? 네. 아, 광주 방문했을 때 400명의 호의를 받아가지고 네. 가는데 아주 그냥 너무 네. 좋아가지고 그 특유의 그 제스처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약간 네, 45도 각도를 예, 뽕 들어가고 예, 뽕 들어간다면 45도 각도를 약 아니, 15도 각도를 보면서 씩 웃는 그런 사진들이 그런 보면 이미 구름 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작년에 네. 제가 이분 보면서 말씀드린 게 조금 지금 표현하자면 좀 스타가 되길 바라는 그게 좀 크신 분이긴 하시죠. 그리고 네.
또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한동훈 윤석열은 결국은 이제 등을 지게 될 거다라고 오. 제가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작년에. 아, 작년에 그랬나요? 예. 근데 아니 나중에 한동훈이 뭔가 배신할 인상 뭐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 네 시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는 보면은 이제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놓는 게 아니고 한동훈이가 이제 윤석열을 놓게 되는 그리고 그 주변에서도 이를 부추기는 얘기들이 좀 들려오는 게 저는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예. 주변에서 한동훈 주변에서 네, 이제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버릴 때가 됐다. 네, 뭐 이런. 근데 네.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을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대통령 자리는 못 오를 분이세요. 네. 저희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 자리에 오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 자리는 안 된다고 예. 강의로 예. 그런데 점괘 또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점괘로 네. 뭘로도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왕이 될 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제가 보는데 굉장히 꾀돌이세요. 예, 또 여우라는 표현도 맞는 분이고 늑대가 아니라 예, 여우. 근데 머리는 네. 참 좋긴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근데 앞으로 그렇죠. 이제 그런 장깨하고 네. 그런 이제 잔머리가 조금 더 발동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뒤가 틀린 그런 말 실수가 조금 작게 될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여지고 이미 계시고요.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지금 뭐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하다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정치인이잖아요. 네, 근데 정치하고 검사 시절 또 법무부 장관 시절 때는 생활이 확연히 다르고 기자들의 질문도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말실수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법조 출 기자들은 네. 질문도 제대로 안 하고 완전 검찰 앞잡이 노릇하는 네. 사람도 많잖아요. 뭐 기자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런 객관적 평가가 있는 건데 뭐 질문도 순번정해서 그냥 그 순환 양처럼 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치 기자들은 안 그렇죠. 국회 출 기자는 숫자가 훨씬 많고요. 네. 그다음에 야생마처럼 또 네. 여당에서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야당이 이렇게 지적하는데 그럼 묻는 게 직업이거든요. 그렇죠. 법조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벌써 말을 못 하잖아요. 김건희랑 말을 못해요. 도이치 특검법이래요. 도이치. 야, 독일 사람들이 항의하기 생겼다니까 이놈아 너 때문에 지금. 뭔 독일이 무슨 비리를 저질렀냐 도이치 특검법이라 그러는데. 한독 간에 뭐 문제 생겼어? 한국과 독일은 사이 좋아.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되는데 아, 참 좋네요. 이 전망대로 될 것 같은데요 느낌에. 운세와 점괘로 우리는 어떤 민중이라든지 네. 또 민주시민의 시각으로 네. 뭔가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점괘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점괘를 들어봤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은 좀 시원한데 왜냐하면 시원하면서 또 답답함이 네. 그러니까 너무 기자들이 예, 집권하고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 세상이 아, 아직도 3분의 2가 남았다는 이 사실이 지금 1년이 10년 같은데 앞으로 3분의 2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참고 이겨내야 될지 참 앞길이 막막합니다. 네.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근데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네. 오늘 지금 정말 우리 안진걸 TV 생방송에 1,600만 들어오면 쉽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엄청 들어오셨어요. 네, 신법사님 지금 네. 제가 광고도 이렇게 용하고 네. 선한 민주법사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려드리고요. 연희동 신법사. 네. 네, 항상 우리 그 최종 카운슬링과 점괘 결과는 저희 안진걸 TV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의 예, 행동해야 되지. 예, 예,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야, 네가 알려줘서 갔는데 틀렸어. 야, 이 안진걸 사기꾼아. 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몸과 마음을 네, 충달하게 네, 해서 네, 한 분 한 분 혹시 오시더라도 네. 최선을 다해서 더 네, 정진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보죠. 한동훈 이야기 나왔으니까 애청자 여러분 혹시 네. 법사님 무슨 인간에게 깐족깐족 유전자라든지 깐족신이 이렇게 달라붙어 버린다든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안 네. 좋은 신이 달라붙는 경우 있잖아요 있죠 예. 그 상문학기가 이제 요속에서는 예, 예, 예. 상간집에 예. 못 가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윤석열 김건희가 엘리자베스 양한테 시신 조문을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상문학기거든요. 상문이 붙는다 그러는데 네. 무슨 깐족신이 달라붙었다거나 어떻게 이렇게 깐족
그러니까 심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뭐 그런 인간의 특질이 있나요? 그게 이제 저는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이제 본질이 보이게 되는 거죠. 아, 겉으로는 참 점잖고 너무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그 속을 보면 이제 구렁이가 보인다든지, 네, 말씀처럼 뭐 깐족깐족되는 기운이 막 돈다든지, 성향적으로 이제 타고난 거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제 보는 시선이 말고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제 그 속내가 보여버리는 거죠. 이제, 예.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네. 타고난 이제 네, 타고난 네. 어떤 기질, 네. 시금방진. 네. 그걸 감추려고 하나. 네. 이제 제가 방금 이제 제들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깐족신이 이게 지은 건 아니고 본인 신이라는 건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나쁜 신은 예, 있다 이거죠. 예, 나쁜 예, 신은 있지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부는 깐족신이라기보다 그 사람의 천성과 본성이다. 예, 그런 게 예. 천성과 본성이 있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노력하고 그렇죠. 수양하는 휴머니스트 네. 많이 우사의 네. 발전과 진보의 기하고 그러면 살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뀔 수 있죠. 네, 네. 인상도 바뀌고 완전히 엘리트 코스로 현대와 서울도 나오고 어린 나이에 고위접기에서 또 가장 큰 권력인 검찰이 되고 근데 해피리면 또 윤석열 사단 들어가서 완전히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고 나쁜 짓만 해왔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 죽이는 수사만 해왔잖아요. 네. 과잉수사. 그러다 보니까 전혀 그게 개선이 되거나 성찰할 여력이 없었던 거네요. 네. 그게 젊게도 드러나는 거고. 그렇죠. 우리 재밌는 게 깐신이라는 깐족신을 줄여서 깐신 깐신 승리한다님께서 깐신이 들어왔다. 윤강자님께서 법사님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엉뚱아님께서 연희동 법사님 예리하십니다. 유경신님께서 애국자이십니다. 그 이지아님께서 김건희가 구슬 많이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거든요. 네. 그게 무속인들 세계에서는 그게 알려진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거액으로 굿을 의뢰하면 소문이 나잖아요. 아, 그렇죠. 친한 무속인이 다른 무속인한테 말해주고 또 막 업계 여기도 이제 일종의 자본주의에서 업계니까 네. 생존 싸움도 있는 곳이고 네, 네. 선의 경쟁도 있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실제 좀 소문이 있었나요? 그런 소문을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법사님이 아시는 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절대 과장이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제 처음부터 뭐 이제 천국 얘기도 뭐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태를 보면 분명히 가능성은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일단 뭐 천공을 천공은 네. 어떻습니까? 아까 천공 물어봤어요. 정치가 뭡니까? 그냥 무속인 아니죠. 무속인은 아니죠. 천공은 작년하고 전 답이 같습니다. 그냥 뭔데?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아~ 네. 실제로 그런 걸로 근데 요즘에 많이 아예 조용하더라고요. 네. 아예. 아니 김건희도 네. 조용하니까. 네. 사기꾼 괜찮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네. 예. 아니 예. 그걸로. 전과가 있잖아요. 아이, 물론 그렇죠. 이미 PD처럼 했는데 방송이 나갔어요. 네, 네. 다 그러니까 나왔죠. 네. 지금 저희들 이런 것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의견이니까. 네, 네, 네 그런. 예, 네. 예. 그리고 이 신법사의 개인적인 의견 이야기보다는 또 이렇게 신을 받아서 신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의견이라고 포장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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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도를 올리고 치성을 올리면. 네, 네, 네.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여쭤보면 네. 모시는 신이 알려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 사기꾼의 기운이 흐른다. 네. 근데 알고 볼 땐 진짜 사기전가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찾아보면 그럴 거 그렇죠 여러분? 아니, 그럼요. 그거는 뭐 방송에서 다 나왔던 거니까. 이제 영성의 영역, 신의 영역에서 점괘를 보거나 분석하는 거하고 저희는 또 현실 세계 영역에서 그렇죠. 팩트는 틀리면 안 되니까 네. 저는 정말 팩트 틀리기 싫거든요. 네.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팩트 틀리고 너무 막 음모론이나 가짜뉴스 일부 특히 극우 극단주의자들이 많이 그러는데 네. 우리 진보 개혁 진영이나 온건 중도 진영도 가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히 안진걸 TV에서는. 아, 저는 네. 진짜 조심해요. 예. 정확한 팩트체크를 바탕으로 예, 예, 더 공부하겠습니다. 네, 의견. 예. 네. 그래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님 빨리 이제 케어 빌어주시면서 네. 이번에 이제 이걸 이제 액땜이라고도 막 하잖아. 옛날에 이제 우리 신년에 네. 영역에서는 네. 물론 그런 표현도 너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건 액땜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전화하실 뻔했거든요. 네, 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네. 와 처음에는 그 정도일 거라 생각 못했잖아요. 네. 보니까 여러 각도에서 영상이 잡혔더라고 우리 정말 현장 네. 유튜브님들 노력으로 네. 아 이건 정말 와 그 새끼 나 막 그 새끼에 대한 분노가 막 생기더라고 네.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욕은 안 하고 싶은데 네. 뭐 저런 내 현장 있었으면 그런 거 있잖아 아무 창을 날려버리고 그런 거 있잖아 막 어쩌지 네.
일종의 암살범이니까 암살범. 김구, 예. 김구 선생 죽이는 안두야를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주시죠. 막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진짜 조금만 그러니까 예. 1cm, 0.5cm만 더 깊게 들어갔거나 비껴갔으면 동맥이 만약에 끊어졌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동맥이 끊어졌으면 상상도 있었습니다. 어때요?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저기 직간접적으로 네. 이야기도 듣고 점괘나 운세도 좀 해보실 것 같은데 그냥 덕담 차원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실제로 그 이재명 대표님은 제가 이제 대선 후보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때 제가 법당에서 점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뭐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느 분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 얘기는 저한테 안 하셨는데 네. 네. 이제 윤석열하고 이제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님을 놓고 네. 여쭤보시더라고요. 누가 대통령 될까 싶나 내가 아, 예, 개인적으로도 뭐. 물어봤거든요. 야 신법사 야 나한테만 알려줘라. 야, 어느 분이 되냐 누가 네. 되냐 이랬는데 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때가 네. 한창 이제 대표님이 인기가도를 막 달리고 계실 때였는데 제가 이제 그 점괘를 이제 내어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말없이 들으시고서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뭐 그때의 점괘는 이제 그때 점괘고 네네네. 현재는 보면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정말 오뚜기 정신이세요. 이분은 주변에 이제 시달림이 들어오고 괴롭힘이 들어올수록 앞날에 대한 뜻이 더욱더 강해지실 거예요. 대표님께서는 네네네. 예 그래서 결코 주저하거나 멈춤이 없을 분이시고 근데 이제 하나 안 좋은 거는 제가 보니까 눈과 귀를 가리는 이들이 조금은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기업가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의 점도 치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조직에 뭐 도둑놈도 잡고 이제 불필요한 뭐 인원들 또 이제 뭐 임원들이나 뭐 직원들에 대해서도 보면서도 성향도 파악도 해주고 앞으로 생계 좀 안 좋은 일에 대해서도 네. 하면서도 조직을 뭐 개편한다는 등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아주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하죠. 예, 그 조직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 보아서 그 감히 제 견해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주변 사람에 대한 조금 저희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볼 때 저희 동자님이 일러주시더라고요. 그 표현이 이제 조금 구닥 이 괜찮습니다. 예, 네, 가감 없이 구닥다리 생각에 좀 사람들이 많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피가 조금 필요하신 상황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시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그 따뜻한 바람이 분명히 불어오실 거거든요. 어우, 나 지금 약간 네. 소름 돋았어. 오케이.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사실 이제 그 사고가 있을 당시에 저는 그때 산에서 구슬하고 있는 날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그런 사고 소식을 이제 전해 들었는데 사실 뭐 그냥 느낌적으로도 아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또 한번 들춰보니까 좀 염려되는 부분은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향후에 조금 이제 뇌 쪽으로 뇌경색 쪽으로 좀 그걸 조심을 하셔야 그럴 되겠어요. 수 있네요. 예. 왜냐하면 목이라는 게 머리랑 가장 예. 가깝고 또 피가 또 올라가고 한데 이 혈관이 일단은 좁아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더. 사고 이후에 휴유증이 없을 등 없도록 좀 많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완쾌를 네네. 하고 이렇게 저번에 단식도 20일간 그러니까 아직 몸이 예. 완쾌를 하고 네. 나오시게 되면 제가 이제 볼 적엔 굉장히 이제 마음은 강해지시면서 이 도끼 또한 되게 품고 나오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러시길 바라는 거죠. 오시니까 네. 따뜻한 바람과 강한 마음으로 네네네네. 네. 근데 다만 주변에 구닥다리 낡은 네. 사고의 사람들이 둘러쌀 거나 일부가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보니까 실제 당직자 주요 당직자나 또는 586 다섯 의원들이 민주당 평당원이나 지지자로 그런 비판 많이 받거든요. 왜 이재명 대표의 네. 혁신이나 네. 투쟁 의지를 제대로 받쳐주지도 못하고 네, 맞습니다. 오히려 매번 네. 이재명 대표의 그런 혁신과 투쟁 의지에 발목을 잡냐. 네. 작년에 국민항쟁 선포했는데 제대로 국민항쟁을 실천한 의원이 누가 있느냐. 네. 뭐 일부 의원들 뭐 이런 지역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맥이 닿는 것 같아요. 물론 아마 여러분 저희는 민주당 전문가들도 아니고 또 민당에 대해서 제가 뭐 함부로 감나를 변화를 네. 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김대 미국 변호사 제의 같은 경우는 촛불 집회 개소하고
또 거기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대응과 투쟁을 해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열심히 안 하고 뭐 이런 건 대충 저희들도 대충은 아니까. 알죠. 국민들도 국민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혼재돼 있다. 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제대로 투쟁이나 혁신도 안 하고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벌써 네. 총선 때 자기가 당선되는 것만 노리는 대표야 어찌되든 말든 민주당이 어찌되든 말든 네. 자기만 되면 장땡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건 정말 네. 이재명 대표님이 조심하고 멀리야 되고 네. 세력교체든 인물교체든 네. 또는 세대교체든 또는 네. 뭐 정치교체든 저 모르겠어요. 네. 무슨 말이 나 좋은데 정말 국민들을 믿고 따를 수 있고 국민들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면서 투쟁하고 아까 이충재 위원장한테 그랬어요. 네. 정치인의 3대 동무처는 투쟁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책해야 된다. 그다음에 봉사해야 된다. 그러려고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봉사는 마인드. 네. 답이 아니라 을로서 국민들을 위하고 정책은 마음만 있는 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 교육비 주고 의료비 이런 걸 주려면 네. 그다음에 서민 경제 살려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정책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투쟁은 그러면 좋은 시대에는 적폐들을 몰아내는 투쟁을 하면 되는 거고 모순을 이런 비열한 시대에는 윤석열 한동훈하고 맞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다음 대표님이 정말 이번에 그 신법사 말처럼 독한 마음 네. 나쁜 의미의 독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좋아하는 강렬한 마음 네. 정말 온갖 위기를 급한 오뚜기 같은 강렬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민주당과 국민들과 전체 야당과 진보 세력의 지도자로 우뚝 서셔서 주변에 개혁과 혁신과 투쟁을 방해하거나 소극적인 사람들은 좀 자연스럽게 교체도 좀 하시고 그래서 총선 승리, 대선 승리까지 끌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런 소박한 바람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김 변호사님도. 네. 저도 뭐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그리고 이번 참사 저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뉴스를 접하실 때 저는 진짜 엄청 떨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또 부탁드릴 거는 이번 참사를 잘 이겨내셔서 네. 사업이나 정치도 다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주위에 진 법사님의 어떤 조언이 들어가서 주위에 좀 이렇게 사람들을 잘 두셔서 또 눈과 귀를 여셔서 국민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 바람을 잘 받아들이셔서 보듬고 안아서 좋은 정치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하다 보니까 벌써 또 진짜 또. 근데 우리 한 명은 더 해야 돼요. 네, 네 한 명. 우리 이준석. 아 이준석. 네, 이준석에 대해서 네. 뭐 저기 뭐 누 저기 뭐냐 누구야 저 이낙연까지는 뭐 하고 네 전혀 지지를 못 받고. 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의 위치를 파괴려. 네, 요거 그다음 이준석이 오늘 신년 운세 뭐 이런 거 좀 한번 마지막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현재는 그 힘과 운이 다 빠진 모습이세요.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지만 제가 보니까 그 감돈의 에너지는 힘이 없는 모습으로 나오고 아니, 있고요. 아니 나이가 40대인데 20대를 봐도 이제 그런 점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요? 아직도 네. 아직. 네. 그래서 지금 그 새로운 씨앗을 던지기는 했으나 현재 이제 뜻하는 바의 결과물은 보지 못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그 운은 이제 한동안 조금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계세요. 그런 와중에도 이제 가시는 길에 또 하나둘 곁을 떠날 사람들도 보이고 흉을 보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는 것도 보이고요. 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피를 보게 할 이들이 적지 않으니 항상 사람을 조심해라 소리가 저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볼 때 한 2년에서 3년간은 좀 재수가 안 따를 모습으로 보이시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끝이 아니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반등을 하게 될 그런 운이 존재를 하시는데 오. 그런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오는 운의 크기는 상당하세요, 이분께서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의 시간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시간에 맞이하게 되면 그때 이제 그 순간에 굉장히 거침이 없으실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진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신 거고. 예. 여하간 신당은 네. 2, 3년 동안은 이준석
지금 난항이 예, 계속 난항이 있고 뭐 시련도 예. 겪겠지만 네. 그래도 그 이후에 좀 반등의 기운이 네, 크다. 네. 그때는 네. 상당히 좀 거침없이 나아갈 네. 거다. 지금 예. 마인드와 뭐 가치관, 시야 이런 게 모든 게 다 바뀌어질 모습으로. 그러나 지금 이준석이 만들어 내려는 그 신당은 이번 총선에서의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네. 네. 한다 하더라도 주위의 자금이, 사람들도 많이 떠날 것이고 자본이 또 네.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힘과 기운이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망하는 정치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워낙 윤석열 대 이번 이제 박시영 대표 책은 그거잖아요. 네. 2024년 시대 정신은 윤석열 심판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 반윤석열 구도인데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에 실망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의 지역은 올인을 해주고 이제 비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개혁연합, 탄핵연합에 힘을 실어주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끼어들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그것이 두려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력은 총력을 다하기 우려서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면서 계속 이재명 죽이, 송영길 죽이, 민주당 죽이 하면서 이제 김태우라는 아주 형편없는 후보가 강수정 나는 39%는 얻었잖아요. 네. 저는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거의 이제 양자 구도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뭐 이낙연 신당은 더더욱 깨어들 틈도 없고 이낙연 신당은 명분과 전혀 근거 없는 거니까 이준석 신당은 윤석열한테 핍박받아서 쫓겨났다는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도 양자 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윤석열 심판 기운이 올라가면서 이번에 금권 행사하니까 신당한테 많이 있는 사람도 사실 민주당 안 좋아하거나 싫은 사람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윤석열이 더 싫고 그렇죠. 그리고 집권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니까 총선 네. 야당을 심판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선거가 그러니까 네. 그렇게 전망이 되고 근데 다만 윤석 이 일을 계기로 좀 더 정말 그동안 이 사람들 깐족 이미지가 있고 사회 약자에 대해서 막 함부로 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싸가지가 없는 싸가지도 예. 그걸 극복하면 굉장히 지명도가 높잖아요. 네. 그다음에 젊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대권이 근접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사님 젊게도 뭐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이준석을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네, 의미로. 네. 저희는 이번 총선에서는 신당에 네. 뭐 줄 표를 한 표도 줄 생각이 없지만 네. 사실은. 왜냐하면 모두 다 심판표로 가야 되는데 네. 이준석 표가 이 사람이 심판표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계속 윤석열 한동훈하고 다시 합칠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법사님이 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 입장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거 네. 이준석에 대한 한 가지 확실한 건 인사는 진짜 안 한다. 제가 두 번 만나봤거든요. 근데 진짜 인사 안 합니다. 그것도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가지가 없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많이 네, 있죠. 그런 주변의 사람도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안철수처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만약에 우리 방송 보면 법사님이 나쁘게 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중에 대운이 올 수도 있으니까 당신 똑바로 해라. 처신 잘해야 돼. 처신도 잘하고 네. 일단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정치인이잖아요. 뭐 그런 네.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조언이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로. 법사님 운세로 나온 것처럼 예, 나오고 예. 제가 왜곡하면 안 되니까. 네. 사전에 여러분 실제로 법사님은 단 한 번도 이러이런 질문이 있을 거라만 물어봤지 뭐 답변 내용 들어갖고 이렇게 해달라고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단 한마디도 네. 저한테도 얘기 안 네, 했습니다. 네. 좀 물어도 안 받고. 네. 그 윤석열 김원희 한동훈 좀 젊게 봐고 이야기 좀 해주라. 네. 조금 1월 신년이니까 좀 재미도 있대 의미도 있게 이렇게 요조금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혀 저희는 사전에 조용한 방송 아니고 또 아까 이제 어떤 분도 아유 무속 방송은 좀 그래요 한 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시사 방송 민생 경제 살리 방송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신년 특집이니까 네, 신년 특집이고 네. 또 워낙 그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이 나쁘게 하고 흉흉하게 하니까 우리 사회 오랜 종교, 생활 종교, 민속 종교였던 민주무속인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재미와 의미를 다 살려고 들어본 겁니다. 무속인 우리 신법사님 말대로 다 대란 법도 없을 수 있죠. 네, 그렇죠. 또 우리가 또 예. 김대 변호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또 그렇게 무조건 믿고 따를 지 않아도 되고요. 맞습니다. 아무튼 무속인들께서도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네. 꽤 있다. 법사님 말고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유튜브 보니까 네.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유튜브 그
무속인 유튜버들 꽤 계시더라고요. 아주 나쁜 행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일부 무속인들을 사이비화 시켜서 네. 비방하고 다닌다. 절대 해서는 안 된 짓이다. 네. 나중에 그렇게 되면 급살맞을 운명이다. 막 이런 네. 본인들 올려놨어요. 막 그렇게. 저희들 주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글로리에서도 그러죠. 글로리에서. 예. 그리고 저희도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제가 그래요. 저도 소개도 이제 신박사님한테 이제 많이 소개도 시켜주고 예, 예. 하지만 좋은 거는 잘 귀담아 듣고 네. 더 좋게 만들고 네, 네. 나쁜 점괘가 나오고 운세 안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 조심하시면 된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오해하지 마시고 네. 오늘 우리 신박사님이 말씀하신 거 네. 한번 들어. 좀 듣고 나니까 또 이렇구나라는 또 예. 시원한 면도 있잖아요. 재미나게 생각을 예. 해주시면은 네, 신년 예, 특집이다 보니까 네, 예. 우리가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온 구성원이 그렇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개인의 문제든 네. 가족의 문제든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든 또는 사회적인 문제나 기업 관련된 문제로 네. 또 정치인들도 많이 아마 찾아뵙고 찾아뵙죠. 뭐 당선이 되냐 네, 맞췄죠. 대기에서는 뭘 해야 되냐 이런 네. 것도 여쭤보시고 카운슬링도 네. 하고 네. 조언도 하고 조력도 주고 네. 그러니까 그 영역을 또 우리가 존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연희동 우리 신법사님 네. 그래서 010-999-5585 출연해 주셔서 저희는 출연료도 못 드리니까 네 어차피 뭐 출연료야 네, 뭐 네, 항상 네, 저희가 네, 네 자리 예, 기부하는 영광이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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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여러분 오늘 신년 특집 방송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5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70분 또 했습니다. 항상 방송이 뭐 안진걸 TV 방송이 항상 재밌다 보니까 네. 내일 이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분노하는 촛불 집회 또 시민 집회가 곳곳에서 있고 서울의 농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력이 되고 시간 되시면 참여해 주시고 애통 DPD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댓글에서 우리 신보쌈님께서 네. 이재명 대표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예, 제일 많았습니다. 무속인들이 네.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물론 많은 종교나 성직자들도 그렇게 해주시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에서 초반에 안진곤 소장님 내일 전라도 내려오신다면서요 라는 댓글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예. 네 포스터를 같이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시동 경제평론가님하고요. 11시에는 김경만 의원 이제 그 민생 경제 전문가, 중소기업 예, 예. 전문가하고 북토크가 있고 시국 정책 토크가 있고 그다음에 2시에는 여수에서 주철 의원하고 검찰 독재 규탄 예. 시국 토크 여수까지 내려가세요. 예. 예. 요즘 KTX 타고 금방 가니까. 그리고 이제 네. 끝난 대로 올라와서 갑자기면 집회가 서울의 집회가 안 끝났으면 네네. 집회도 가고 서울에서 농성장도 내일이든 모레든 가보려고 합니다. 주말에. 몸이 뭐 열 개라도. 아유 그래도 지금 시국이만큼 네. 열심히 뛰어야죠. 네. 아까 광양에서 올라오신 이충재 의원님도 있는데 그분은 네. 그 집회 참여하러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네. 야사당 집회 오시고 안진걸 TV 오셨거든요. 자 그러면 김 변호사님. 그다음에 신법사님 이렇게 우리 애청자들 정말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아, 그럼 몇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아니 아까 2,000명 가까이 들어오셨어요. 네. 아 그리고 네. 그 저희가 보통 스픽스랑 동시에 방송을 하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스픽스를 이겼어요. 시청자 수를. 우리 특집 방송이 네. 스픽스를 이겼습니다. 스픽스 아마 네. 스픽스 끝판도는 중일 텐데 네. 그때서 스픽스와 저는 경쟁하는 데가 아니 제일 나아요. 스픽스. 아 그래도 뭐 스픽스. 많은 분이 들었다는 게 네. 좋은 네, 거니까요. 네, 네, 네. 스픽스랑 네. 박시영 TV랑 빨리 100만 만들어. 주세요. 서울에서 안진걸 TV도 빨리 100만 네.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마이 TV는 200만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인사이트 TV는 5만 지금 2만 6천 그러니까 동시 인사이트 TV 애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인사이트 TV는 5만 만들어 주시고 아까 이충재 TV도 제가 예. 권유해 드렸고 네. 그다음에 우리 안진걸 TV랑 항상 함께하는 우이종 TV, 네. 임세은 TV, 그다음에 박예슬 TV 네. 항상 기억해 주시고 제 거는 왜 안 말했습니까? 시국 방송 아닌데 네. 웃기태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욱하는 웃기태 또는 김기태 미국 변호사 치시면 제 사이트도 있습니다. 유튜브 사이트 네. 물론 시국 방송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래도 방송은 웃기태에서 예예 예, 저희 유튜브 사이트인데 그 미국 변호사 어떻게 되는지 네. 예, 그거에 대한 그다음에 제 얘기에 대한 유튜브 채널인데요 한 5개월 했는데 제가 한 2,000명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1,000
960명 정도? 70명. 네, 70명인가요? 저는 네. 이미 네, 하고 있습니다. 북한 웃기 때 미국으로 네. 구독자 네. 2,000명. 네. 저는 구독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요번에 최근에 또 캠핑 가서 또 찍은 제 이야기를, 순수 제 이야기를 담은. 중앙대 악대에서 네,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중앙대하고 지금 매년 5,2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주려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우리 변호사님 회사에서. 네네. 왜냐하면 미국 변호사 KTK 아카데미에서 네. 회사 이름이 그래서 국제 변호사 미국 변호사 되고 싶은 분들 네. 1년에 한 명씩 해가지고 네. 장학금을 주는 거. 그게 한 뭐 달러로 23,400불하고 그다음에 저희 아카데미 비용까지 하면 4년간 한 5,2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예. 주는 걸로 지금 약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웃기 때 TV 링크도 지금 텅빈 올려주세요. 블루드래곤님께서 임센식당 TV도 키워주세요. 예, 저희 열심히 네. 임센소장 응원하고 있습니다. 임센식당 TV, 네. 우이종 TV. 오늘은 이제 공동방송하는 이제 항상 공동방송하는 TV를 우선으로 하거든요. 네네. 인사이트 TV입니다. 네. 오늘 인사이트 TV. 아까는 이충재 TV. 요거 방송 나, 예, 방송 나가면 한 2,000명 될 것 같은데요. 예, 웃기태 TV 한번 다시 한번. 1970명에서 벌써 1980명으로. 네,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2,000명 만들어주시죠. 우키테 TV. 아까 방금 전에 방송했던 이충재 TV. 네, 제가 2,000명 되는 네. 그 순간, 그 아남사에 제 장학금 기부합니다. 예. 훈수저 네. 청년 장학금 내년 봄에도. 네, 네. 8번째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사이트 TV. 우이종 TV, 임센 TV, 박예슬 TV 너무 많죠. 네. 네, 그래도 우리 민생경 네트워크니까 어디를 빼먹으면 네.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파요. 네, 그렇죠. 똑같이 사랑 응원한 분들이니까. 네. 자, 법사님이 네, 마지막 우리 이재명 대표님 케어 좀 빌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내몸 있으시고 신심 있으신 분 좀.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무리 이제 작별 인사. 네. 이제 어쨌든. 방송 마무리해야 돼. 아, 네. 아유, 오늘도 진짜 많은 분들 봐주시고 계시고요. 예, 부족한 또 저의 얘기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4년 갑진년 그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늘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말씀 좀 잘하시네. 애청자들 위해서 이재명 대표님 캐 위해서 정말 드리고 또 빌려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태 변호사. 아유, 뭐 저야 뭐 항상 안진걸 TV 시청자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저는 뭐 안진걸 TV 항상 응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저는 안진걸 소장님하고 통화할 때마다, 그리고 뭐, 제 SNS 또 카톡이든 뭐 텔레그램이든 할 때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라고 하시는데, 안진걸 소장님이 건강하셔야 또 우리 안진걸 TV도 번성하고, 또 우리나라 또 정치, 문화, 또 민생 경제도 저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는 모두 다 바라시는 모든 꿈, 소망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이 와중에 웃기때 TV는 진짜 2,000명이 육박했네요. 1,990명을 돌파했어요. 2,000명 되면 제가 장학금 기부합니다. 공시 접수하신 분들, 네. 왜 이제 나중에 들어와서 보신 분들이 1만 명, 2만 명. 저번에 장윤수 기자님 오실 때는 네. 18만 명까지 네, 오셨거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재방송도 올리고. 아유, 그럼. 예,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웃기때 TV, 김기태 미국 변호사님, 그다음에 우리 연희동의 신법사님. 네. 주변에 괜찮은 무속인들도 많이 모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크해서 예.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까 이충재 전 전국 공무원 노조 위원장과 함께했던 방송부터 또 우리 신년 특집 민주 무속인과 함께한 방송 길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봐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빌고 또 빌어드리고 이재명 대표님 캐우 빌고 또 빕니다. 내일 많은 집회들이 있습니다. 또 여수 2시제 북토크는 박시동 평론가님하고 최진봉 교수님도 가시거든요. 그래서 안진걸 TV에서 생중계도 합니다. 예, 첫 번째 재밌겠네요. 생중계도 하고 그 네. 생중계도 하고 그래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텅디 PD님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일단 우키테 TV 2,000명이 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짧게 빨리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일요일 날 오전 11시에 오동현 변호사님 북토크 콘서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임세은 소장님의 북 콘서트가 있고, 아, 우리 안유튜브에서 생중계하죠. 네, 오후 4시에 성남에서 박영기 농무사님 예, 북 토크가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 가야 되는, 아, 우리 김태 네, 변호사님 다 가야 되는 분들이죠. 네. 못 가면 오늘 책값을 내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챙겨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안진걸 TV랑 인사이트 TV 함께 해주셨고,
함께 방송했던 이충재 TV, 웃기태 TV까지 많이 구독자 늘려서 진짜 고맙습니다. 저희 안녕하고 작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붉은 잘 보내세요. 네, 붉은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방송 안진글 TV 많이 받으세요.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호!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